안녕하세요, 황센터입니다. 네, 오늘은 황센터 따라하기 기초 예, 2탄입니다, 2탄. 예. 저번에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르페지오 슬러랑 아르페지오 텅깅 다다다다다다 하나 둘셋넷 마지막은 2옥타브 도에서 네 박자 끄는 거 했었었죠. 깔끔하게 어떻게 되시던가요? 예. 그게 되시면은 네, 한 호흡에 원래 한번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고 다다다다다다다 네 박자 이렇게 끄는 거한 호흡에 되신 분들만 요번 2단계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한 호흡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시라솔파미레도 네, 이렇게 네 박자 그리고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네, 요 패턴입니다. 오늘은 한번 시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슬러고요. 한 호흡에 하나 둘 셋. 이게 첫 번째 한번 하시면 성공이고요. 그럼 좀 쉬셨다가 예. 좀 항상 이렇게 너무 자주 떼주지 마시고 한 번씩 떼주셨다가 다시 이렇게 예. 휴식을 이 잠깐 사이에 입술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거든요. 예.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? 리커버리 될 회복될 좀 시간을 텀을 주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. 꿀팁입니다. 다음 턴깅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이게 순차 상행으로 갈수록 호흡이 좀더 멀리 보낸다고 해야 되나요? 더 멀리 있는 초를 끄듯이. 예, 물론 뭐 호흡의 스피드가 뭐 빠를수록 공을 가는 건꼭 아니에요. 예, 뭐 근데 기본기 이제 초보자였을 때는 호흡의 스피드로 예, 이렇게 음정을 좀 높게 잡아주는 연습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또 단순한 한 호흡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시라솔파미레도 슬러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한 호흡에 이렇게 두 개씩 성공하시면 또 된다 했다 네,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황센터였습니다.